너 연기 잘하더라. 배우 해도 되겠어. 해볼까? 1학년은 날 죽일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안 되지. 뭐? 그 옛날 이현의 칼을 맞고 다 죽어가던 당신을 살린 게 접니다. 우리 사이에 빚이 아직 남았잖아. 뭐냐 넌? 지나가는 과객인데 그쪽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하여. 웃기고 있네. 너한테서 송장 썩는 냄새나. 어쩌다 보니 오래 산 인간입니다만. 나를 살린 이유가 뭐냐? 이유가 뭐 중하겠습니까? 언젠가 은혜를 갚으십시오.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. 2년을 넘겨주세요. 이틀 드리겠습니다. 그놈 몸뚱아리가 필요해요. 계약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꼬인 것을 풀 생각을 하거라. 이무기 새끼,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? 근데 이러고 다니실 시간 있나? 우리 계약 앞으로 24시간 남았네요.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루를 1년 같이 살든 시간 낭비를 하든 되게 무슨 상관? 목숨을 내던질 겁니까? 그렇게 증오하던 형을 위해서? 오늘 이무기가 이현을 만났어요. 우리한테 인질이 셋 있다고 알려줬죠. 지하와 그 부모 그리고 1학년. 근데 이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? 1학님을 걱정하는 전화 한 통이라도 걸려왔나? 웃기지 마. 또 버림받으셨군요. 그래, 너를 버렸다. 미안하다. 인간 어미에게서 버려진 널 구했던 거. 이현은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.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다고 했어.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1학님이 제일 잘 알죠. 어이, 초미이! 이현? 악의 숲으로 날 구하러 왔어. 지하를 구하기 위한 연극이었죠. 1학님은 소품일 뿐이고. 닥쳐! 지하를 위해서 이현은 뭐든 할 겁니다. 설령 그게 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라도. 그 사람 건드리면 넌 이번에 진짜 나한테 죽어. 진짜 삶을 포기할 겁니까? 오직 여자밖에 모르는 형을 위해서? 이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? 1학님을 걱정하는 전화 한 통이라도 걸려왔나? 또 버림받으셨군요. 진짜 삶을 포기할 겁니까? 오직 여자밖에 모르는 형을 위해서? 이현? 너 이문기네 집에서 꽈리 아분 본 적 있지? 제 안에 부모가 그 안에 있다는데 뭐 아는 거 없냐?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야? 아, 있어 없어? 있어. 어디로 빼돌렸대? 그것까진 모르고. 끊어. 알아볼 순 있어. 사장이 지 목숨줄처럼 여기니까. 그래? 내일 만나.
만나서 얘기해. 네가 죽지 않는 한 여우는 계약을 벗어날 수 없다. 할게.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? 살고 싶어졌어. 근데 형 심장 꺼낼 자신 있어요? 심장은 네가 해. 유인하는 건 내가 할게. 이렇게 마음이 여리셔서. 받으세요. 그리고 제가 얘기한 곳으로 이현을 불러내세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죠. 왔어? 너 여기서 뭐 하냐? 커피 내리잖아. 너랑 일도 안 어울리는 이 꽃밭들은 또 뭐야? 고향 냄새에 취해보시라고.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봐. 여자들이 좋아해. 뭘 또 그렇게까지. 꽈리는 어딨어? 알아봤어? 뭐 그리 급해? 너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. 왜? 시간은 나도 없어. 그래도 내 얘기 끝까지 들어. 뭔데? 너한테 난 뭐야? 또 어디서부터 뒤틀린 거냐? 나 할 만큼 한 것 같은데. 또 뭐가 문제인데? 대답해. 뭐냐고, 난. 가족이다. 같은 아버지 핏줄 타고 났다는 이유로 나한테 온갖 폐악질 부리는 게 권리 있냐고 구는 징글징글한 가족. 너 나 꽃밭에 앉혀놨다고 내 입에서 꽃다운 말이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. 나이 먹고 응석 부리는 거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.
나한텐 참 모지러워. 그 여자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. 어, 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. 못지않게 비극적인 가족사 안고 있으면서 누구처럼 징징거리지도 않고. 이상하지? 널 한 번도 착한 형이었던 적이 없는데 내 눈엔 네가 그렇게 빛나 보였다. 완벽해 보였어. 너처럼 되고 싶었어. 마셔. 네가 커피에 뭘 타놨을 줄 알고? 쫄기는 농담이야. 그래서 꽈리는 어딨어? 기다려, 곧 찾게 될 거야. 너 진짜 허튼 수작 부리기만 해. 아귀의 숲에서 네가 날 구했잖아.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. 아, 나도 언젠가 너를 위해 죽어야겠다. 너를 살리고 내가. 근데 있지, 막상 죽으려니까 그게 아니야. 살고 싶어. 그래서 말인데, 죽어줄래? 형. 붙어볼래? 정면 승부하면 나 너 못 이겨. 그 여자 걱정하는 반의 반만이라도 내 걱정해줬으면 나 잊지도 않았어. 절대 못했어. 이 멍청이. 이현을 잡았어요.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. 더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. 젠장, 내가 지 딱가리야 뭐야. 5분 남았다. 계약 끝내. 정확히는 이현의 심장까지가 끝이지. 나 응? 약속대로 이현 데려왔어. 말해, 이 계약 여기까지라고. 나 지금 이무기 기다리잖아. 말이 짧네. 미치겠지? 은혜 입은 자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고. 태생이 노비라더니 주인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. 말 조심해. 은혜를 갚아라 내 말 한마디면 넌 무슨 짓이든 하잖아. 지 핏줄 잡아먹은 이무기 디나 핥고 다니는 주제에. 입 닥쳐라. 기분이 어땠어? 부모랑 처자식이 비명해 가던 순간에. 울었어?
입 닥치라니까. 말해. 우리 계약 여기까지라고. 뭐냐? 그놈의 계약 끝장을 내주마. 내 방식으로. 너 미쳤어?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. 내가 아무리 개새끼지만 누구처럼 가족을 제물로 바치는 건 좀 그렇다. 그럼 죽어. 안 죽어? 계약을 어기면 여우는 분명 죽는다고. 여우는 말이야 둔갑이라는 걸 하거든. 아, 나 씨 품이 떨어져서 딱 질색인데. 죽어도 그놈의 품이 타령. 너는 커피 입만 댄다더니 아주 쿨쿨 잘 자더라. 대체 언제부터? 어젯밤 니네 집에서부터. 네가 왜 여길? 미안하다. 인재 중 하나라고만 들었지. 다 죽게 된 줄 몰랐어. 살자. 나랑 같이. 아무리 해도 계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. 벗어날 수 있어. 어떻게? 바꾸자. 나랑. 그리고 그놈이 원하는 대로 날 그놈한테 데리고 가. 할게. 받으세요.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죠. 이것들이 감히? 너 이현을 죽여라. 지금 당장아. 내 동생 괴롭히지 마. 그러다 진짜로 모가지 날라간다. 자,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. 여기서 이랑 죽이고 내 손에 죽을지 아니면 계약을 바꿀지. 나를 살려라. 은혜를 갚아. 말이 있는 대로 날아서. 잘 가. 고마웠어. 슬슬 다쁘네. 풀렸다. 너 연기 잘하더라. 배우 해도 되겠어. 해볼까? 최고의 궁합이에요. 오 마이 갓. 진짜 너무해. 아, 이 장면 진짜 멋있지 않았어?
여기 왜 와? 자,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